이제 느낀 점? 네, 그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봉오동 전투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건 이제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, 이렇게 영화를 하게 됨으로 해서 더 이제 깊게 좀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. 그 전작 그 말모이도 아 정말 이렇게 말을 그 많은 분들이 지키려고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. 이번 작품 역시 그 진짜 그 교과서에 있었던 그런 글자가 진짜 그 제가 연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좀 깊게 들어가 보면서 정말로 그 진짜 이름조차 남지 않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왔구나라는 것을 더 깊게 네, 느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 요즘에 신경도잖아요. 저도 뭐 교과서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아는 게 뭐 다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미술팀들이 이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놓은 어떤 독립군들 막사라든지 그분들이 생활했던 어떤 그런 공간들을 실제로 이렇게 꾸며놓은 걸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뭐 전쟁에 대한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쟁 당시에 어떤 뭐 총을 쏘고 뭐 죽고 승리하고 지고가 많이 다뤄지는데 그 전에 이분들이 그냥 자고 먹고 쉬고 뭐 싸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서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아 이게 정말 전쟁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참혹한 어떤 그런 현장 속에서 나라를 지키게 애를 쓰셨구나를 또 가까이서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조진 씨. 저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같이 촬영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험준한 산에서 전투를 벌인 사람들의 어떤 그 각오와 마음가짐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아마도 우리나라 그 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자연 바람 같은 것들 그리고 함께 뛰고 있는 그 동료들의 그 땀 냄새와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함성 소리 서로 보면서 그냥 바로 보여지는 어떤 땀과 피 이런 것들을 보고 끓어오르는 심장을 안고 전투에 임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느꼈었던 게 가장 스스로도 좀 감명이 깊었었고요. 그런 부분들이 좀 영화에 잘 담겨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좀 관객분들께서 만끽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배우분들이 느꼈던 그 뜨거움을 이제는 관객들이 느낄 차례입니다. 네, 또 질문이...